자, 이번에 찾은 곳은 서울 공릉동인데요. 이곳엔 어떤 특별한 간식이 숨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거는 아, 진짜 예쁘네요. 네,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세요? 아우, 예쁘다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이 불가능한 이 비주얼. 쨍한 색감의 아기자기한 모양이 마치 그림처럼 귀엽기만 한데요. 먹기 아까워요. 전맛은 눈으로 즐기고 끝맛은 혀로 즐긴다는 화과자. 주로 차와 함께 먹는다는 화과자는 차의 쓴맛을 덜어주기 위해 단맛이 강하고 기름기가 거의 없는 게 특징이랍니다. 부드럽고 식감은 촉촉하고 입안에서 안기는 게 커피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. 처음 봤을 때요, 모양이 너무 예뻐서요, 먹기가 너무 아까웠어요. 근데 또 맛을 또 봐야 되니까. 맛과 비주얼에서 화과자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또 하나의 간식이 있었으니. 이게 쫀득해 보이는데? 완전 맛있어. 지금 드시는 게 마카롱인가요? 이거 떡카롱인데 떡으로 만들어서 쫄깃쫄깃하고 크림도 제가 좋아하는 말차 크림이어서 되게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떡으로 만든 떡카롱이라고요? 아, 조금은 낯선 떡카롱 어떻게 만들까요? 네, 천연가루를 넣어가지고요. 떡에 맛도 내고 색도 낼 거예요. 떡카롱을 만드는 여정은 새벽부터 시작된다는데요. 말차, 치즈, 초코 등 쌀가루에 색을 내기 위한 천연가루를 섞은 다음 찜기에 쪄냅니다. 떡이 쪄질 동안 안에 들어갈 필링을 만드는데요. 크림치즈와 백앙금을 기본으로 맛에 따라 초콜릿, 라즈베리, 치즈 등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 잘 섞어주면 적당히 달콤한 떡카롱 전용 필링 완성! 다 익은 떡반죽은 틀로 찍어내 꼬끄 대용으로 사용하는데요. 각자 맛에 어울리는 필링을 넉넉하게 넣어주면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러운 떡카롱이 완성됩니다. 그나저나 그 마카롱과 떡의 만남이라는 이 기막힌 조합은 어떻게 생각해낸 걸까요? 아우 예뻐! 원래가 제가 떡 케이크를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. 떡이라는 게 초코라든가 크림치즈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하고 또 굉장히 맛이 잘 어울려요. 그렇게 해서 만드는 떡을 여러 사람들한테 맛볼 수 있게 만들어보고 싶었어요. 아우 떡하롱! 저기요, 나도 하나만! 아, 어때요 맛이? 달지 않고 맛있고 먹어보니까 또 입에서 계속 부드러워가지고 계속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떡은 쫄깃하고 필링은 부드러우니까 엄청 좋죠.